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즉 상품, 제품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의에, 이 정의에 따라서 이게 종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상품과 제품을 보겠습니다. 상품과 제품의 공통점은 판매할 목적으로입니다.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구입한 거면 상품이 되는 거고요. 회사가 직접 만든 것이면 제품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이라는 계정이 있다는 것은 회사가 제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 쪽에서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거는 그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업종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에 해당되는 물건이 상품이 되는 것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해당되는 그 부동산, 즉 토지 건물이 상품이 되는 거고요. 예, 자동차 판매업에서는 자동차가 상품이 되는 거고, 컴퓨터 판매업에서는 컴퓨터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는요, 제품 생산에 소비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은요, 현재 제공 과정에 있는 것, 완성이 안된 것을 말합니다. 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도 판매를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제품도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품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회계 1급에서 학습한 적송품, 미착품, 시송품이 있고요. 본 교재 뒤에 나오므로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그게 사온 거라면 매입원가고요, 만든 거라면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취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도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그게 정상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매입 환출, 매입 환율이 매입 할인입니다. 세 개. 세 개는 이제 차감하는 겁니다. 환출은 이제 반품해 버린 거고, 애누리는 이제 상대방이 깎아준 거고요. 할인도 깎아준 건데, 이 둘의 차이가 있죠. 자, 그 내용을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계정 과목은 환출하고 애누리를 하나의 계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매입 환출은 매입한 상품의 하자, 파손 등의 사유로 판매자에게 반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품해 오시면 되겠죠. 매입 애누리는 상품의 불량, 파손, 결함 등의 사유로 결제 금액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할인은 약정된 할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을 해서요, 대금 일부를 깎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약정세 보통 쓰는 내용인데요. 20일 내에 갚으면 1% 깎아준다. 30일까지는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20일 내에 갚으면 1% 깎아주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일 내에 갚았다. 이 할인 기간 내에 갚았다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라서 1%를 할인 받겠죠. 그 계정을 매입 할인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이기적인 팁에서 잠깐 정리해 보면, 따라서 물건의 그 매입가에서 부대비용은 이제 더하고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할인은 빼면 이제 순매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입가에 부대비용이 없고 환출 애누리 할인이 없다면 전체 총 매입액이 순매입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입니다. 수량 파악 방법, 수량 결정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 파악을 한다.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1, 2번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혼합법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창구에 가서 조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장부에다가 적을 때는요, 입고 수량만을 기록합니다. 즉, 매입 수량만을 기록하고, 출고 수량은 기록하지 않아요. 출고 수량은 기록하지 않음. 그러면 출고한 수량은 몇 개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지 재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기말에 재고 수량을 파악을 해서요, 판매 수량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 재고 수량 플러스 기장을 한 장부에다 써놓은 기록한 단기 매입 수량에서 실사한 기말 재고 수량을 빼면 되는 겁니다. 실제 재고조사법은 일반적으로 단위당 원가가 적고 입출고가 빈번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적용하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기록법을 보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을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장부만 보면 몇개 사왔고 몇개 팔았고 지금 몇개 있다라는 게 장부에 다 기록되죠. 그러므로 실제 재고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입고하고 출고 수량을 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주로 고가의 상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종에서 적용하면 좋다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로 많이 쓰는 거는 그러면 실제 재고조사법이 이제 되겠다는 말이죠. 예. 실제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혼합하고 있는 게 혼합법, 병용법인데요. 둘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장부에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을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실제 재고 수량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업종에 수록되어 있냐면 간모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간모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유통업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업종에서는 이 병행법, 혼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간모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혼합법을 쓰지 않으면 그 간모로 인해서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간모에 해당되는 만큼 판매 수량이 과대 계상되고요. 계속기록법에서는 간모에 해당되는 만큼 기말의 재고 수량이 과도 계상됩니다. 간모라 하면 장부에 있는 수량과 실제 수량이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수량이 부족한 걸 말하죠. 그 실제 수량이 부족한 그 원인은 운송 도중에 파손, 도난, 뭐 부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계속 수량을 관리해 가다 보면 결국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혼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간모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간모가 발생된다면 일단 장부에다가 입고 출고 수량을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입고 출고 수량을 다 적었으므로 현재 장부만 봐도 남아있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수량이 실제 창고에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본다 이거예요. 확인해 봤는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를 간모라 하고 이 간모에 대한 이제 대처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간모가 계속 발생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원가 단가 파악 방법을 보겠습니다. 파악 방법은 결정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재고자산의 단가, 원가 파악 방법, 결정 방법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고장을 쓰려면요, 앞에서 배웠던 수량 파악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단가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재고장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가 남아있다면 그 5개가 원가 얼마짜리가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물건을 사서 이제 팔때
동일한 물건을 사서 팔때그 물건을 똑같은 금액에다 계속 매입하면 좋겠지만, 실제 물건을 사다 보면 그 물건의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원가 파악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가 파악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및 제품 또는 서비스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파악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 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다음에 가중평균법 두 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다음에 소매재고법,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별법은 물건을 팔았는데 어떤 물건을 판지를 알고 있을 때,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파악한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 자산의 원가는 다음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과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사과를, 똑같은 사과를 사오는데도, 매입 단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과를 1,000원에서 사는데 오늘은 이제 1,200원에 사올 수도 있다 이거요. 또 다음날은 또 1,000원에 사올 수도 있고, 또그 다음날은 1,100원에 사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그러한 사과를 팔 때, 어제 거못판 것도 오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는 섞이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사과가 팔려 나갔을 때 원가 1,000원짜리 팔렸는지, 1,200원짜리 팔렸는지, 1,000원짜리 팔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선입, 후입, 그 다음에 평균법, 이런 것들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것을 팔았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면 개별법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잠깐 설명 들어봤을 때 확실하죠? 근데 이게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법은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수익 비용이 가장 정확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하지만 종류와 수량이 많고 거리가 빈번한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걸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쓰고 싶다면 사과 판매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사과를 똑같은 종류의 사과를 1,000원에 사고 1,100원에 사고 1,200원에 사온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팔 때마다 그걸 알아내려면 힘들잖아요. 그 사과를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너무 힘들고, 만약 그걸 따로따로 기록을 해라 그러면 판매한 사람이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 사람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이 나온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선입선출법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거 알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 자산에는 동일한 원가 방법을 적용하며 이렇게 돼 있고요.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 자산은 서로 다른 원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은 유사한 그 상품, 유사한 제품들은 이제 묶어서 원가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쓸수 있다. 즉, 상품하고 제품은 유사한 것이니까 같은 방법을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제품을 만드는 재료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 잠깐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그런 개별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매입한 재고 자산이 먼저 판매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팔려나간 원가를 계산하고, 기말 재고 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 이렇게 했으니까 물량이 흐름과 일치한다는 말을 할수 있고요. 다음 그 사온 물건이 갈수록 비싸게 사고 있다. 이게 물가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인플레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 순이익이 낮게 계산됩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즉 사오는 물건의 원가를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온다면 위에서 언급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금액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오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다른 금액으로 사온다면 입장이 달라지죠. 다른 금액으로 사온다면 그 적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맘대로 적는 것보다는 이 적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방법이 더 정확도가 높아요. 일정한 패턴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먼저 파는 건데, 그 패턴이 일정하게 적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높아진다 할수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최고자산의 원가, 단가 파악하는 방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 시에는 선입선출법이 낮은 금액에 사온 것을 비싸게 판 것이므로 순이익이 높게 계산된다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 기말에 남아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사온 원가로 계산이 되므로 물가가 혹시 상승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장 재고자산의 금액이 높게 평가되고 그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시가에 가깝습니다. 후입선출법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와 기말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거꾸로 파는 것이니까 물량이 흐른 거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단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 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먼저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현재 그 매출액과 그다음에 그 매출원가가 현재 매출원가가 대응되는 것이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매출하는 시점에서 매출 당시 가장 최근에 사온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 비용이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그렇게 한게 아니라 매출 시점에서 그 판매하는 물건은 가장 예전 걸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시점에 매출액과 과거의 매출원가가 대응된다.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에서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가상승 시에는 순이익이 낮게 계산되고, 기말 재고, 물가상승 시 순이익이 낮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비싸게 사온 곳을 먼저 팔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밖에 안 잡혀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원가도 가장 비싼 것을 먼저 팔아버리니까 가장 먼저 사온 거, 예전에 사온 거, 과거에 사온 것만 잡혀 있으므로 낮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말에 그 재고자산은 시가에 가까운 게 아니겠죠. 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지금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평균법 두 개를 보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요. 이동평균법은 이동이란 단어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직전에 재고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왔다 그러면 그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을, 그 다음에 나누기, 매입 직전의 수량, 그 다음에 사온 수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왔다 그러면은 이 평균 낸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그 금액에다 또 그걸 더해가지고 또 평균을 내요. 따라서 물건을 사올 때마다 계속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평균법은 한꺼번에 평균을 내요. 한꺼번에 평균 내기. 그래서 계산하기엔 아주 편하죠. 근데 즉시 즉시 원가 계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따라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이게끔 쓸수 있는 방법은 선입, 후입, 이동 평균법이 즉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 재고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소매 재고법은 그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판매 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 재고 금액.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을 갖다가 판매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가로 계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곱하기 거기다 원가율을 합니다. 이 원가율도 공식에 따라서 원가율 계산해요. 원가의 금액도 따라서 정확한 게 아니라 공식에 따라서 평균을 내거나 막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에 있는 재고 자산을 갖다 시가로 계산하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추정에 의해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소매 재고법은 그 원가가 추정에 따른 계산이다. 주로 유통 업종에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만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표준원가법은, 원가에게서 말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품 만드는데 그 들어간 그 원가를 다 평균값으로 나온 것들이죠. 주로 표준은, 예.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는 이 정도가 된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원가를 표준원가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지금 우리가 언급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이두 개가 시험 제일 많, 아, 얘가 얘네들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지금 이렇게 밑줄 친 얘네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 보라고 시킬 수도 있고요. 계산해 보라고 시키면 선입, 후입은 잘안 틀리는데 이동평균법 의외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좀 알아두시든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을 토탈해서 단가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물건에 사오는 그 금액 계속 비싸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사면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똑같은데 만약에 다른 금액으로 계속 사오는데 그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어느 방법을 선택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말에 재고 금액을 크게 잡히는 거는 선입, 이동, 총, 후입입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게 제일 큰 걸로 잡히는 거. 가장 비싸게 사온 게 창고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입장으로 단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잡히는 거 선입, 이동, 총, 후입입니다. 가장 싼 것을 물가가 오른 시점에서 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매출원가 가장 크게 잡히는 거는 가장 비싸게 판 거, 후입, 총, 이동, 선입 이렇게 됩니다. 법인세 비용 볼까요? 법인세 비용이 가장 크게 잡히게 하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법인세 비용이 많이 잡히겠죠. 따라서 선입, 이동, 총, 후입이 됩니다. 물가가 하락한다면 부동산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물가 상승 시에 부동산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물가 하락 시로 나왔을 때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합법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그 평가의 적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법은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 손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럴 때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조정을 합니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를 적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적합법이란 원가와 시가, 그래서 시가는 순실현 가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순실현 가치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방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상품면 상품, 제품면 제품 이렇게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품이라 할지라도 좀 다른 종류의 상품이다. 즉, 사과 있고 배 있다 그러면 사과 배 따로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고 항목들이 만약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총액으로는 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실현 가치는 단가까지 계산합니다. 전체 총 판매 가격에서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비용, 추정 비용. 보통 일반적으로 판관비 등이 있는데 그걸 뺀 금액을 순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순실현 가치라는 단어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시가는 여기서 순실현 가치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일반적으로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게 만약에 나타난다면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파는데, 2,000원에 팔아야 될 물건, 지금 시가가 만약에 5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난감해지잖아요. 자, 이런 경우, 손상을 입었다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손상은 이게 만약에 정육점이다 그러면 뭐 조리독감, 구제역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들이죠. 그런 영향으로 손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진부화가 된 것들, 즉 구식이 돼버린 것들, 그다음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항상 10만 원에 팔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는 일정했었는데, 원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회사는 계속 그 금액으로 시가로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회계 처리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락이 됐다면요. 하락이 됐다면, 시가가 하락됐다면, 시가 하락됐다면 장부 금액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장부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으니까 500원, 장부 금액이 500원이고 처음에 시가는 이제 800원이었는데 지금 800원을 가지 않고
300원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하락했다고 그런다면 장부금액과 시가를 비교해요. 그래서 참고로 시가는 순실현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순실현 가치의 단어에다가 형광펜 한번 그으세요. 예. 자, 그러면 장부금액을 시가로 바꿔야 되니까 500원짜리를 얼마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 300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300원으로 바꾸려면 500원에서 200원을 빼야 되겠죠? 빼서 차변에 뭐라고 쓰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뭐라고 쓰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무슨 병에 속하죠? 영업병이죠. 즉 영업병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영업병. 영업병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업병.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재고자산 밑에다가 써가지고 해당되는 그 평가 충당금만큼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주로 외부 환경 영향이니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써야 되는지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이 환입을 쓰는 건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했을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했으니까 영업비용으로 처리했잖아요. 그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영업비용 처리하는 거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그 환입은 어디까지 할수 있냐면요. 환입은 무한정 환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그이 적가법은 좀 기업회계 기준 입장에서 보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회계처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시가가 또 올등하게 올랐을 때 거기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시가가 갑자기 팍 오른다. 갑자기 많이 오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에서 논하는 건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고 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약간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면이 있고요. 이렇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보수주의 회계 처리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수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좀할수 있죠. 보수주의는 재무 구조를 견고히 할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경고해야 목적으로 똑같은 회계처리 방법이 있다. 회계처리 방법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회계처리 방법이 여러 개 있을 때 자산은 적게, 그 다음에 부채는 많이,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 적게, 비용은 어떻게 해요? 많이. 이런 잡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시가보다 장부금액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을 적게 잡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보수적인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가가 갑자기 급등한 거에 대해서 수익 처리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봐서 회계처리 이 방법이 재고자산 이익기말 평가 방법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됐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인데요. 네, 감모는 회계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네,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에 의해서 장부상 수량에 비해서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럼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손실을 계산할 때는 그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고 거기다 단위당 원가를 하는 거죠. 단위당 원가입니다. 네, 금액 두 개가 나올 때잘 아세요. 시가도 가끔씩 나오죠.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려고. 자, 그래서 그 감모의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모의 원인이 만약 정상적인 것이다.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정상적인 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가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거라고 그러고요. 비정상적인 것은 관리를 잘하면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불량이 발생될 수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온도를 아주 잘 맞춰도 부패가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온가성을 인정해서 온가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온가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매출 온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차변에 매출 온가를 처리해야 돼요. 제품, 상품 매출 온가. 대변에 그 해당되는 재고 자산을 빼버려야 되고요. 이 금액을 쓸 시대 당연히 온가로 써야 되겠죠. 예. 온가로 계산했으니까. 예. 비정상적인 경우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 이름이 바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팔린 것으로 처리했지만 두 번째는 팔린 걸로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해당되는 재고자산은 타계정 대체라고 처리를 해서 재고자산을 관리해 가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쓴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면 안 되니까 타계정 대체로 해서 관리해 가는 거고 이거 저격 8번 아시죠? 프로그램에서 8번을 넣으면 이 8번이 매출원가에서 차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팔린 게 아니므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타계정 대체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타계정 대체 넘어가 보죠.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용된 그 제품이나 상품 그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또는 뭐 제로라면 제조원가에서 빼기 위함입니다. 실제 쓴게 아니기 때문에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원가만큼을 빼기 위한 것을 회계 작업에서 해야 되고요. 이러한 회계 처리 방법을 타계정 대체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목적에 쓰지 않는 재고자산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타계정 대체라고 써서 기재를 해가지고 따로 관리해서 해당되는 매출원가, 제조원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타계정 대체입니다. 다른 계정으로 대체됐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계정으로. 즉 팔리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있는데 이걸 국군 임원금품으로 전달했다면 상품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팔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원가 20만원, 시가 30만원인데 이거 팔면 30, 그 다음에 원가는 20이래요. 20 주고 사온 거죠. 20만 원짜리 그대로 줬으니까 회계 처리할 때 20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쓴 거, 타계정 기부금이니까 기부금에 20을 쓴 다음에 이 상품을 특히 관리해 가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대변에 상품을 내버려 둬버리면 따로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이거 팔린 걸로 회계 처리가 될수 있잖아요. 창고에 가서 조사해 봤을 때 이거 팔렸다라고 처리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건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라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고 프로그램에서는 그 저격 8번을 쓰면 얘가 자동으로 타계정 대체로 처리돼서 결산 시에 매출 원가에서 이렇게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원가의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타계정 대체 시에 금액은 다 원가예요, 원가. 그래서 금액이 만약 시가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고자산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결정. 이 내용이 그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좀 알기 쉬운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시송품이라는 거 있죠? 시송품 재고자산 이름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도 외우시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적송품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밀착상품도 이게 다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계정 추가해 주세요. 이만큼 밀착상품, 시송품, 적송품. 시송품은 시험 삼아서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제 고객한테 주고요. 물건을 사갈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사겠다 그러면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죠. 따라서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된 게 아니므로 당사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입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은 이제 빼버리는 거고. 그러면 물건이 우리 회사에 물건이 상품이라고 해봅시다. 상품이 이제 매입자한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가서 매입자가 쓰다가 마음에 들으면 사겠죠. 그 매입자한테 가면 창고에 있는 거 구분해야 되니까 매입자한테 갔을 때그 물건을 시송품이라고 잡아놓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매입자가 사겠다 그러면 이제 매출 처리해 버린 거고 매입자가 사지 않으면 다시 상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시송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는 재고자산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적송품은 우리가 직접 팔지 않고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얘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탁하는 우리 회사를 이탁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탁자가 이 물건의 그 수익인식 시기는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날이 수익인식 시기거든요. 그래서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주게 되는 거고요. 수탁자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 대신 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물건이 수탁자의 창고에 갔을 때 적성품이라고 써놔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 회사에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우리 창고에 없고 수탁자의 창고에 있다면 그냥 상품 이렇게 써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그 상품을 적성품이라고 써놓자 이거요. 적성품이라 써놓은 거는 아직 팔린 게 아니죠. 수탁자가 딱 팔았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때 우리는 매출 처리하고 재고자산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이 물건은 아직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위탁상품을 보면요. 위탁상품은 이제 좀 거리가 먼 회사끼리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외국회사끼리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 회사고, 당사고, 이게 외국회사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오는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건을 사오는 회사다. 사오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운송 중에 있는 거예요. 배, 선박, 비행기 이런 데다가 싣고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착이 안된 거죠. 이렇게 거리가 먼 상태에서 물건을 사올 때, 이제 무역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럴 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목적지 인도 조건, 또는 도착지 인도 조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배에다가, 비행기에다가 선적한 순간 매입자 물건이 된다는 거고요. 도착지,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물건을 사는 사람의 목적지, 도착지까지 물건이 가야지, 인도가 된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사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운송 중인 이 물건은 매입자의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이 미착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상품이 아니고 미착품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미착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착 상품을 하고 매입자의 자산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할때이 계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당사가 매입하고 있는데 도착은 안 했다. 그럴 때 뭐라고 처리해야 되나? 미착품, 미착 상품 이걸로 처리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계약을 하게 되면 매입자한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오는데 들어간 그 운반비라든가 보험료가 다 매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래거든요. 그래서 매입자한테는 좀 불리한 조건이다. 이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당 상품은요. 저당 상품은 우리 상품을 저당 잡히고 돈을 이제 빌리는 거 이제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저당 상품 이거는 저당 잡힌 이 상품은요. 우리가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것이므로 저당 상품이 혹시 우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당 잡힌 상품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요, 이거 좀 밑줄 한번 그어놓으셔야 되는데, 이 반품률을 과거 경험 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다면, 그 반품에 해당되는 그만큼을 갖다가 판매된 것으로 보아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빼라고 돼 있습니다. 할부 판매는 그 수익의 인식 시점이 판매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 판매 시점으로 돼 있으므로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도 재고자산에서 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매 시점으로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상품권 판매는요. 상품권을 먼저 발행을 하고 물건을 나중에 주고 상품권 회수하면서 물건을 주는 거죠. 상품권을 먼저 발행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품권을 두고 매장에 오면 우리 회사 매장에 오면 물건 주고 상품권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상품권의 회계 처리가 좀 중요하게 되는데,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돈 받고 상품권 발행한 시점에서는 물건을 주는 게 아니니까, 매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물건은 회계 처리할 때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물건은 우리 회사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 따라서 선수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상품권 선수금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상품권 선수금 없는 경우 선수금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다가 고객이 상품권을 들고 물건하고 교환하러 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 재고자산에서 빼요. 이게 매출 처리하는 거죠. 재고자산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